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거의 날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이슨의 개인용 공기청정기 퓨어 쿨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이즈는 옆에서 노트북과 비교해서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나쁜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빨아들여서 좋은 공기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로도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취침 전까지 또는 일정 시간 타이머로 또 구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단지 이제 스마트폰하고는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모컨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고요. 이게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바람의 세기 1단부터 10단까지 이렇게 있고요. 요건 타이머, 요건 회전, 그 다음에 요건 필터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전원을 키면 이제 요거 LCD에 6단이라고 나오죠. 현재 6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될지 이것을 한번 보이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한 건데요. 그래도 이왕 퓨어쿨미를 보셨으니까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모양은 어떤지 이 정도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눌려집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이쪽에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누르면 위에 있는 토출구가 밖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리된 토출구 안쪽에 필터를 교체할 수가 있죠. 이제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회전도 되고 1단부터 이제 10단까지 있는데요. 바람의 세기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 버튼을 먼저 켜고 1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이죠. 자, 안 켜졌네요. 자, 1단. 1단이 되면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바람 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고요. 2단. 3단. 4단. 4단이 되니까 실들이 이제 좀 위로 올라오네요. 네. 5단. 네. 더 팔랑팔랑거리죠. 6단. 그 다음에 7단.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실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바람이 세서. 8단. 9단. 자, 9단이죠. 마지막 10단. 최고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화된 공기가 깨끗한 공기로 나오면서 시원한 바람, 10단의 시원한 바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이 너무 바람이 세서 선이 다 꼬여서 또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이번에는 이제 밑에서 나오는 바람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아 놓고 자, 선풍기 바람 세기를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여기 10단이고요. 여기 10단. 밑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1단. 바람이 이제 이쪽 밑에서 싹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을 바로 얼굴에 맞기 싫으신 분들은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신 내용은 다이슨의 휴대용 개인용 공기청정기 퓨어쿨미의 바람 세기를 1단부터 10단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이왕 보셨으니까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필터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단,
2단, 3단.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타이머.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8시간. 8시간까지.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까지 이렇게 타이머가 작동이 됩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침대에서 주무시거나 수면을 취하거나 그럴 때 타이머를 작동해 놓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회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사용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일단 붙여 놓으면 됩니다. 리모컨을 만약에 못 찾으면 일단 후면에 있는 전원 버튼 눌러서 끄거나 켤 수가 있으니까 리모컨이 없을 때 그래도 공기청정기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단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요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분리해서 필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여기 이제 버튼을 눌러서 빼기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눌러서 이제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기어 이쪽에 있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각도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이게 이제 상단에 수출구, 송풍구 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필터를 통해서 여기 필터거든요. 여기에 있는 필터인데 이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걸러지고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정화돼서 나오겠죠. 필터를 빼는 방법은 이 양쪽에 있는 요거를 잡아 빼면 들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양쪽에 있는 요 끈을 이렇게 살짝 들면 이렇게 필터가 빠집니다. 자, 잠깐만요. 필터입니다. 이게 필터이고요. 자세한 용어는 오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서 혹시 실수할까 봐요. 용어를 잘못 설명하면 또 오히려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넣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착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3단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돌아가네요. 분리됐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뭐 문제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출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토출구는 이쪽에 있는 요 부분에 이쪽하고 위치를 맞춰서 살짝 내려놓으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장착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볍게 장착이 됩니다. 자, 이게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의 개인용 공기청정기 퓨어 쿨미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현재 3단인데요. 바람 세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밑으로 해서 아래로 바람이 아래로 향하게 해 놓고 이제 바람 세기를 볼게요. 여기 3단이고요.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이게 바로 9단이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9단이네요. 그러면 여기 다시 10단. 이렇게 해서 10단의 바람 세기입니다.
올여름 덥기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이 제일이죠. 에어컨으로 사용하시고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탁자에 작업을 하실 때나 또 수면을 취하실 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줄이고요. 이상 핑구의 날짜에 다이슨의 퓨어쿨미를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